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첫 템은 연운을 먹어주세요. 이번 판은 악동 티모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유행하는 덱스덱이나 드레이븐 덱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덱입니다. 벨트 나왔네요. 초반에는 악동만 집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라가스, 워윅, 카직스 이런 식으로 값이 싼데 뭐 피관리를 해줄 수 있는 애들 한쪽을 선택해서 집으셔야 돼요. 이자가 안 나올 때는 일단은 전부 다 집어주시면서 지팡이 나쁘지 않아요. 클레드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뭐 브랜드랑 1원짜리들 사줄게요. 리리리 카직스 그라가스 조금 느낌있게 센 덱이 나오면은 빌드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템도 아직 쓰기가 애매해서 10원 이자를 봐줄게요. 이게 10원 이자 보면서 가장 세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타리나 때문에. 아이템은 장갑. 장갑 먹고 복원 만들게요. 이러면은 사막동 됐죠? 사막동 올려주면서 일단은 복원을 만들게요. 웬만해선 다 질 거예요. 저렇게 복원 만들어두면 한 마리씩 꼭 잡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연승각이 안 나왔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연패해주면서 돈 모아줍니다. 이따가 초밥 우선순위도 높아지니까 반등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20원 이자를 보려면 일단은 뽀삐를 올리고 캐넨을 팔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캐넨까지 팔게요. 여기서 팔고 안 팔고 차이가 다음 턴에도 이자가 계속 차이가 계속 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팔고 갈게요. 그림자 곡궁. 이 덱에서 초중반 필수템이 약간 스태틱. 스태틱은 그림자 스태틱이 더 좋습니다. 팔고 이자 보고 뽀삐도 안 살게요. 까비 뽀삐를 사면 다음 턴에 40원이 안 돼서 이거는 잠시만요. 저기 만나면 이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베인도 일성으로 갈아줘가지고 더 약하게 내야 되는데 직스를 빼줄게요. 근데 이래도 왠지 이길 것 같다. 아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크립 전엔 이겨버리네. 게임 맞냐 이거? 직스 살게요. 악동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48 리로를 쳐서 이성장만 다 붙이고 갈게요. 여기서 뭐 럭키로 룰루가 나와주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5악동 하시면 되고 안 나오면은 약간 시너지 맞춰주시면 돼요. 뭐 3악동 2기사 뭐 2주문 이런 식으로. 니코 뽀삐 클레드 붙이고 주문술사 직스가 페어니까 직스까지만 직스에 템 몰아놨으니까 뽀삐 왜 이렇게 잘 나와. 캐넨 페어 룰루까지 직스 붙었죠? 이러면 랩업하고 룰루까지 무지성으로 5악동 해주시면 돼요. 쓸모없는 애들 전부 팔아주시면 돼요. 이기는 게 좋아. 전턴에 이겼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뽀삐까지 그냥 팔게요. 삼성작 안 할 거라서 럭스는 좀 사고 싶다. 다음 턴에 올리면 깔끔한데. 아이템은 칼은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 있어서 약간 캐넨 모렐로 주고 싶었는데 벨트? 일단 벨트 먹고 있다가 방템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문술사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은 기사 이성작 되는 걸로. 워모그 만들긴 애매해서 그냥 단품으로 벨트 정도만 넣어줄게요. 주문술사 그냥 이자 약간 깨고 랩업하고 올려줄게요. 40원 이자나 50원 이자나 비슷비슷해요. 배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깔아줄게요. 그리고 초반에 요런 상대로 좋아요. 이렇게 몸 약한 애들 상대로 피관리 잘 되고 좋아요. 딕스가 하나씩 점사해서 죽여주기 때문에. 후반에도 척후병 상대로 상성이 좋습니다. 지팡이 리신 팔아주고 모렐로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랩업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32원 랩업 할게요. 이제 템은 웬만한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세게 가시면 돼요.
룰루 위성 좋아요. 이따가 니코는 티모한테 쓰면 좋겠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성작이 뭐 골고루 좀 잘 돼 있어서 7렙에 크게 리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봤자 뭐 한두 번 정도? 8렙 가서 이 조합 그대로 저 쓰레쉬 자리에 노틸러스 넣어주고 렐 넣어줄 거예요. 기사철갑 기병대 받는 느낌으로 일단은 인피복원 쓸게요. 템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벨트는 워모그 처리해야겠는데 이따가 렐 줄 생각하고 지금 철갑이 되게 좋죠. 척후병이나 뭐 요런 애들 상대로 워머그 만들게요. 근데 여기는 뭐 7렙에 카르마가 2성이네. 와 카르마 되게 세네. 악의 여단 카르마 좀 좋아 보이는데. 이미 필요한 거는 다 만들어서 그림자 눈물로 있다가 성배를 본다. 일단 렐 여기서 랩업을 한다. 랩업하고 뽀삐 갈아주고 이렇게 딱 여기까지 하고 렐한테 워머그 줄게요. 와 상대 렐 2성에 벨코즈 2성 찍었네. 참고해. 벨코즈 이렇게 이주문술사로 쓸 때는 벨코즈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이번이나 볼베 하이머딩거 이런 쪽은 안 쓸 거예요. 지금 뭐 템도 줄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아이번 볼베 이런 거 쓰는 것보다 레리랑 노틸 써서 철갑 받는 게 지금 메타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레리 스턴을 한번 박은 다음에 레리 스턴 깨질 쯤에 케넨이 또 한번 스턴 박아주고 케넨 스턴 깨질 쯤에 또 레리 박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스턴을 먹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잭스의 수운이 없다 이러면은 거의 무조건 이깁니다. 무한 루프로 계속 둘이 스턴을 먹여버려. 갑바 없네. 이러면은 조개? 조개 먹고 그냥 성배? 지금 약간 인피 복원이다 보니까 AP를 좀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렐 페어 계속 돌릴게요. 렐도 찍어야 되니까 뽀삐 노틸 렐만 좀 떠주면 되는데 티모가 안 뜨더라도 하이머딩거 약간 벨코즈 자리인데 잠깐만 써볼게요. 성배에 일단은 하이머딩거 주고 주문술사가 빠지긴 했는데 딩거 하는 거 조금 괜찮으면 딩거 쓰고. 근데 딩거 궁이 너무 늦네. 연운까지 들어가 있는데 딩거가 활약이 없죠. 혼자 쓰기에는 활약이 없어. 이러면 그냥 딩거 킨드레드? 킨드는 좀 좋은데? 딩거를 빼고 킨드레드를 쓸게요. 노틸 붙여주고 지금 딱 이 조합 이게 딱 8렙 조합입니다. 킨드레드 자리에 벨코즈를 써도 되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딩거를 쓰게 되면 뭐 아이번 볼베도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렐도 못 쓰고 딱 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티모 나오면 직스 빼고 그냥 티모 넣으면 끝. 장갑 렐 2성 케넨도 붙여줄 겸 티모 하나만. 9렙 가기에는 애매하거든요. 이따가 9렙 가서 개피로 9렙 가서 티모 찾으면 또 사기도 애매해가지고 8렙에 럭키로 한 마리 노려가지고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잭스의 수운이 없죠? 이러면은 이기기 쉬워요. 일단 렐 스턴 받고 렐 스턴 끝날 쯤에 케넨이 들어가서 스턴 받고 케넨 스턴 끝날 쯤에 렐 박는데 렐이 죽었네요. 직스가 잭스 잡았고 좋아요. 아직 티모가 없는데도 직스만으로도 엄청 세죠? 하이머딩거 티모 좋아요. 티모 드디어 떴다. 이러면 이제 티모한테 템 전부 다 옮겨줍니다. 8렙에 돌리다 보면은 한 마리는 뜨더라고요. 이제 이걸로 돈 좀 짤게요. 아 한 마리도 찾고 싶어서 돌렸는데 안 나오네. 티모 궁 한 방에 앞라인 다 터지고 뒷라인 닿으면 터져요. 빵 오케이 좋아요. 만딜 아 티모 하나 찾고 싶은데 티모는 왠지 막 잘 나올 것 같아. 킨드레드
아니 이거 케넨도 찾아야 돼서. 니코가 있어갖고 계속 돌리게 되네. 일단 척후병들은 이제 무조건 이겨요. 수은 없어가지고. 여기 잭스, 여기 수은이 있긴 한데 일성 잭스죠. 디모궁 한 번만 제대로. 오케이. 끝에 살짝 다였는데 잭스 개피됐죠. 와 티모 너무 세다. 렐, 방템, 거결 아니면 솔라리인데 그냥 솔라리 먹을게요. 킨드 티모 하나만. 아 안 뜨네. 니코 있어서 너무 찾고 싶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해놓는 이유가 렐은 약간 벨코즈 궁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 박스 쳐놓은 거는 다이애나 궁 피하기 위해서. 벨코즈는 중앙에 가장 가까운 적한테 궁을 씁니다. 이러면 렐한테 쓰죠. 렐 혼자 막아주고 있어요. 약간 오래 버텼고. 버섯 한 번만 제대로. 아 까비 토독. 아 까비. 벨코즈 상대로는 가엔 있으면은 이기더라고요. 근데 가엔 없으면 좀 힘들고. 아니면 배치만 잘하면 되긴 해요. 벨코즈 밑에다가 두시면 이길만 해. 근데 요런 애들까지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다이애나는 이쪽 박스로 날라와도 절대 티모를 못 꺼내요. 그래서 2배 치면은 첫 후병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솔라리 받아주고. 다이애나가 못 오죠. 티모까지. 렐궁으로 스턴 한 번. 케넨궁으로 스턴 한 번. 그리고 티모가 뭉쳐있는 적한테 딜. 좋아요. 티모 이성 찍히면 무조건 1등인데. 와 티모 떴다. 좋아요. 니코 그냥 바로 쓰죠. 이러면은 이제 할 게 없어요. 케넨 이성 말고는. 구랩 가는 거. 근데 악동 할 때마다 느끼는데 그거 케넨 이성이 안 찍혀요. 척후병들 때문에 케넨이 안 찍혀요. 티모 이성 한 방에 다 터지죠. 벨코즈도 이긴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벨코즈도 이겼네요. 일단은 돈을 계속 모을게요. 왼쪽으로 도망갈까? 오케이 이러면은 벨코즈는 피했는데 서풍이 뜨긴 했어요. 렐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일단은 한 방, 뒷라인 한 방. 이겼죠? 오케이. 티모 이성이라 일단 던지기만 하면 한 방입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척후병 만나니까 아까처럼 배치하면 돼요. 다이애나한테만 티모가 안 꺼내지게. 렐 스턴, 케넨 스턴. 다이애나가 궁 키긴 했는데 킨드레드 궁 한번 켜주고 티모 버섯 던지고. 아 이거는 졌네. 애매하게 들어왔네 잭스가. 연운 먹고 그림자 정손? 케넨한테 장갑이 있으니까 그냥 연운 먹고 그림자 정손 줄게요. 티모 또 떴네. 랩업은 다음 턴에 될 것 같고요. 어? 잭스 삼성? 벨코즈 만날 거니까 배치치는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저기 만났네 적구병. 아 이러면 다이애나 궁에 다 터지는데? 케넨 궁. 아 좀 늦었다. 티모 궁 좋아요. 피 20이라서 살기만 하면 돼. 잭스가 저쪽 보내줬을 거니까 1대1 남으면 배치로 이길 수 있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쪽 벨코즈 보냈고 랩업이 딱 되긴 하는데 올릴 게 없네. 한번 리롤? 올릴 게 없네. 룰루 하나 더. 악동이니까. 이거 배치만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무한 스턴 먹이면 돼. 제 잭스가 수운이 없어서. 견고하게 박스 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다이애나 못 들어와요. 렐 궁각 좋고 노틸 스턴 좋아요. 렐 궁 티모가 던지기만 하면. 오케이 한 번 더. 티모 한 번 더. 오케이 터졌죠. 잭스 터졌죠. 나이스. 오케이 GG. 좋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